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불러 예배드리도록 은혜 베푸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의 박수부터 드립시다. 이 더운 여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이렇게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주께서 예비하신 대로 풍성을 원하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앞날 위에 하나님의 가와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오래 전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재벌 중에 하나가 대우그룹이었습니다. 그 총수가 김우중 씨였지요. 얼굴도 곱상하게 생긴 분인데 네. 할 일은 많고 세련됐다고 하는 글 책도 썼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고등학교 다닐 때 유명한 싸움 대장이었답니다. 학교에서 사고 났다 하면은 꼭 그곳에 김우중 씨가 껴 있었답니다. 선생님 속을 얼마나 쓰였겠어요. 그런 날 어느 날 이 석기라고 하는 규율 담당 선생님이 자기를 부르더란 겁니다. 갔더니 자기 보고 너 규율 부장 맡아라. 그래서 갑자기 싸움꾼, 싸움 대장이 규율 부장을 맡았대요. 그걸 맡고 나니까 체면 때문에 싸움을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싸움을 안 하고 좀 조용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공부 잘하는 친구를 소개해 주더래요. 그래서 그 공부 잘하는 친구하고 만나다 보니까 자기도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자기 열심히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 들어가고 연세대학 졸업하고 그리고 재벌의 총수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요. 이것은 우리 어머님이 매일 나를 위해서 하루 네 번씩 기도했습니다. 어머님의 기도의 덕분입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예, 오늘 본문은 에스겔 36장이 있는데요.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 왕국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한테 멸망합니다. 그 후에 BC 586년에 남방 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왕국이 멸망할 그 즈음에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상 이런 것을 기록한 예언서가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멸망에 관한 예언들이 많이 있고요. 그들이 하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우상 섬기고 못된 짓 했으니까 결국 그렇게 멸망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특히 후반부 보면 특히 오늘 본문에서 33절부터 36절에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지금 황폐했지만은 앞으로 회복될 것이다. 양떼가 많아지고 사람도 살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좋아질 것이다. 그걸 하나님이 장차 회복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는 39절, 3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네, 구하여 할지라.
네, 그래서 이산에는 그래도 내게 구해야 할지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구한다 하는 이 단어는 다라시, 주의하여 찾다, 문의하다 하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도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개도 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르게 살고 노력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일컫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 합시다. 그래도 내게 구해야 할지라. 네. 사실 지금은요 기도할 때입니다. 언제는 안 그렇겠습니까만은 더욱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만능의 열쇠입니다. 근데 지금은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할 때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점점 기도가 식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부름받고 올라왔을 때 지금부터 약 40년 전에요. 그때는 저녁에 저 삼각산 쪽으로 가면 막 기도 소리가 산에 온 산에 왕왕왕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기도 소리 들려도 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기도원에 되면 여름 휴가 때든지 명절 때든지 기도원 되면은 기도원에 막 인산인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기도원도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은 그래도 지금도 많이 와요. 근데 대부분 기도원이 사람이 많이 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래요. 애당초 금요일 날 기도는요 금요 철학 기도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그냥 기도하면서 밤을 새웠고요. 그리고 새벽에도 마치고 집에 갔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숫자가 점점 줄다 보니까 그 다음에 철학을 안 하게 되니까 철학기도 이름을 쓸 수 없어가지고 금요 심야기도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심야기도 할 때 밤 12시까지 보통 기도했어요. 근데 요즘은 저도 12시에 기도 못하고 11시 정도 남짓 되면은 어떨 때는 12시에 가기도 하지만은 보통 가게 되고요. 새벽기도도 그렇습니다. 새벽기도는 교인의 11조라고 그러는데 2,000명이 성도가 낮에 출석하면은 200명이 새벽기도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는 교회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새벽기도 나와도 새벽기도 마치고 한 5분 10분 후 보면은 거의 다 가고 몇 사람 없어요. 기도할 일은 점점 많아지는데 기도는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더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더 기도 많이 해야 될 때인데 기도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래도 내게 구해야 할지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루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나님이 거듭거듭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놓으시고는 그래도 너희는 내게 그렇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꼭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이루어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 그래도 너희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인간은 있으나 마나
로봇 같은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되 우리와 인간과 더불어 그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고 약속하실지라도 우리가 믿고 기도하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쉽게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의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단날에 객이 돼서 400년을 그들이 섬기고 괴롭히면 당할 것이다. 그러다 내가 그 나를 징벌할 때 너희들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다.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신 후 아브람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의 때에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430 동안 종살이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접받고 살았지만 나중에는 종살이 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아기도 마음대로 낳을 수 없고 남자아기를 낳으면 죽여야 되고 기가 막힌 상 속에 처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봅시다. 3장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이 부르짖는 겁니다.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려 계신 게 아니고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는 속에서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낼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천 옮기시는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할 때는 많은 수백 년 전인데 그리고 그 아들 때에 손자 때에 갔고 그리고 430년 거기 살다가 오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수백 년 전에 약속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면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줄 알겠습니까? 모르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면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룬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더욱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승리를 약속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행동을 약속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부터 복을 약속받았다 행동을 약속받았다 잘 되게 승리하시기도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그것만 알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여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승리가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극한 고통과 시련 속에 있습니까? 그래도 절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네. 2차 대전 때 영국과 프랑스는 연합군이고요. 독일과 이탈리아와 일본은 동맹군입니다.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대륙 전체를 점령할 야욕에 불타죠. 그러니까 영국이
프랑스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에 올 화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프랑스에 대군을 보냅니다. 35만 명의 대군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냥 프랑스를 구하기는 커녕 속수무책이 되고 후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덩케르크 반도에 35만의 영국 군대에 갇히게 됩니다. 독일군은 이 영국군을 몰살시키려고 압박하는 거예요. 영국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바다를 건너 가는데 35만 명 한꺼번에 그렇게 압박에 조여는데 마음대로 탈출할 수도 없습니다. 절대 젊의 위기 속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때 이 심각한 위기 속에서 영국의 왕은 온 나라에 기도할 것을 공포합니다. 그리고 왕도 스스로 모범이 됐어요.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그렇게 선포하고 나라 위기에서 기도하자고 하고 그러니까 피부와 딸 뿐만 아니라 또 35만 명의 군대는 자기 아들이요 자기 형제요 자기의 손자요 자기 아들이요 자기 친구요 자기 동문이요 자기 제자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영국 국민들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영국 국민이 그냥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어찌할 도리가 없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불쌍히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난 다음날 역사에 된다. 갑자기 영국군을 몰살시키려고 압박에 오는 이 독일군 진영에 폭풍과 휘몰아치는 겁니다. 폭풍 휘몰아치니까 이 탱크를 몰고 가고 비행기를 띄우고 해야 35만의 영국 군대를 갖다가 전멸시킬 텐데 폭풍과 휘몰아치니까 탱크 하나 못 움직이고 비행기 한 대 못 뜹니다. 그런데 영국군이 있는 그곳은 그냥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폭풍으로 영국군을 몰살시키려는 독일군을 꽁꽁 묶어놓고 독일군을 안전하게 영국으로 다 피신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날을 기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예, 성경에 보면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날 영화를 가르러다 일러주겠습니다. 즉 극한 고통과 시련이 닥칠 때 예수 믿어도 뵐 수 없다 어떻게 하지 나는 희망이 틀렸어 절망에 울지 말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전후 좌우 사방 다 막혀도 하나님과는 언제든지 열려있고 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제목 주시는구나 나를 기도하도록 더 가까이 부르시는구나 나에게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 알고 그런 극한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더욱 하나님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면 예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도응답의 약속을 믿고 더욱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 어림이 변하여 큰 복이 되고 승리가 되고 간증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차였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일 하는데 하나님 나도 못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겁니까? 능력이 없는 겁니까? 안 모시는 겁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나 책임져 줘야지 여기 뭡니까? 그렇게 불평할 수도 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을 받들어 복음 전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갇혀서 있으면서도 그들은 그런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밤에 기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고 역사하셔서 옥문이 옥터가 흔들리고 자꾸 풀리고 그리고 그 기적 가운데서 간수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바울 일생 동안 가장 큰 기도의 후원자요 물질의 후원자가 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계기가 마련된 겁니다. 만약 그때 그가 불평하고 절망하고 짜증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그러기는 승리의 간증이 없었겠죠.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그는 절망하지 않고 더욱더 감사함으로 기도하다가 이런 멋진 승리를 맛본 겁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늘 이 집안마다 아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교장 선생님을 실컷 두들 핀 겁니다. 그리고는 네 머리가 하얘서 나 이 정도하고 참는다 그 말까지 한 거예요. 세상에 어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당장 그는 구속됐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잖아요. 자기 아들이 감옥에 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타겠어요. 날마다 어머니가 아들을 면회를 가는 겁니다. 날마다 면회를 간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어머니 면회를 안 하는 겁니다. 어머니 얼굴 보고 안 보는 거다. 어머니가 아무리 면회를 가도 아들이 어머니 안 만나주니까 그 이제 그 당 교정 당국하고 서로 좀 의논하고 그렇게 했겠죠. 일반적으로 있을 일이지만 그렇게 의논해 가지고 어느 날 어머니 면회 가고 면회자 이름에 아들 친구 이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면회 온 사람 자기 친구야. 그러니까 면회실로 나온 겁니다. 나온 데 보니까 어머니거든. 그러니까 보자마자 쏙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그는 상황을 다 이제 간수가 이제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수가 큰 수로 야 이놈아! 내 어머니가 면회하는데 얼굴도 보고 가야지. 그냥 가! 그러니까 멈추서더니 돌아섰어. 어머님 앞, 어머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예 고생 많지 하면서 가슴에 품고 있던 우유를 끄집어내가지고 예 마셔라 하고 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우유를 마시는데 그 순간에 어머니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날씨가 아마 추웠던 모양입니다. 그 우유에가 어머니 그 품에 있어가지고 옹기가 있는 거예요. 그 옹기 있는 우유를 마시면서 이 아들이 어머님의 사랑의 옹기를 느낀 겁니다. 그리고 울면서 옆에서 기도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아들이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죠. 그리고 그 후에 아들이 세 사람 돼가지고 좋은 일꾼 됐답니다. 나 예수 믿는데 우리 아들 이게 뭡니까? 그리고 그가 절망했으면 이런 역사 있었겠나? 세상이 험악하다 보니까 가정에도 자녀들에도 필수로 일이 다 있어요. 남한테 말 못할 일들, 아픔을 갖고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그는
기막힌 상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기도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그 기도 들으시고 그 아픔이 멋진 승리의 간증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고통과 시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도우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더욱 기도하시다가 멋진 승리의 간증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되고 형통하십니까? 그래도 겸손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영국에 전에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있는데 설교자로 유명한 목사님. 그래서 그 당시 6천 명부터 2만 명 정도 사람이 그 교인들이 뭐 거기 모여왔어요. 그리고 영국 교회변에 큰 역할을 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흥의 비결을 배우려고 또 그 목사님 설교 자리에서 이렇게 교회 붕대지 알고 설교 자리를 비결 배우려고 목사님들 막 찾아온 겁니다. 교회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 목사님은 내가 설교 자리에서 그랬어. 나는 설교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온 사람들을 그 교회 지하실 데려가. 그곳은 언제든지 수많은 성도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에 능력 주세요. 기도에 능력 주세요. 막 이런저런 뭐로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우리 교회 부흥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힘있게 성장시키는 에너지를 제공하는 우리 교회 발전소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년 후에 그 교회가 서서히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 생각으로 설교가 못해서 그렇다기보다도 그 기도하는 사람이 사라졌다. 우리가 환경이 좋을 때 형통할 때 그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받아 형통하고 정말 모든에서 평안하고 복될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배를 쑥 내밉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복 주신 의도를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아도 무시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받은 복 때문에 범죄하고 받은 복 때문에 하나님 마음 더 성쾌하고 받은 복 때문에 마귀를 더 기쁘게 하다가 받은 복이 화권에 대해서 더 하나님도 무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되고 형통할 때도 겸손함으로 기도하면 이는 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주셨는데 하나님 이 복을 하나님의 주신 의도대로 사용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늘 깨어 기도하면 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큰 승리의 간증이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서 복의 복을 대해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나라가 망하면서 포로로 바벨론을 끌려갔습니다. 포로 끌려간 그 위치에서도 그는 뜻을 정하고 하나님 말대로 삽니다. 그러다가 기적이 일어나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포로 잡혀간 나라에서 고급 공무원이 되는 게 아니라 점점 올라가다가 총리가 됐는데 그 나라 총리 몇 사람 중에서도 왕의 총애를 가장 많이 받는 으뜸 총리가 된 겁니다. 실세 총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나라 사람들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뽑는다고 그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좀 이 사람을 좀 제거해야 되겠는데 하도 다윗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자기 관리를 잘해가지고 흠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 아는 대로 그를 갖다가 모함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예, 왕 외에 다른 사람들 구하거나 기도하는 사람 사자굴에 던져 죽입시다. 그래 그 법을 제정하도록 만듭니다. 왕은 그들이 자기가 총애하는 다니엘을 제거할 업무로 그 법을 만들도록 한 걸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렇게 복되고 형통한 상 속에서도 변함없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열린 창문 앞에서 예루살렘 쪽을 향해 가지고 매일 세 번씩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기를 모함해서 죽이려고 그 법령이 제정된 줄 알면서도 변함없이 그는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로 하늘에 큰 영광이 돌아가고 자기를 모함하던 그 원수들이 자기 손으로 아닌 다른 방법으로 다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기도 쉬운데 너무 형통하고 복되고 잘 되면 그런 기도가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자는 복받고도 더욱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더 큰 승자가 되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되고 복되고 형통할 때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그래도 더욱 힘써 기도하다가 더 멋진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저히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도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너무 바빴어, 너무 피곤했어, 너무 지쳤어, 너무 틈이 안 났어, 너무 몸이 안 좋았어, 이런 이유로 도저히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 알면서도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줄 아는데 뭐 다 남도 알고 주님도 아시잖아 어쩔 수 없어 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는 실패자가 됩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 속에서도 억지로도 내 기도하자면 내 죽는다, 기도하자면은 나도 모르게 마귀에 밥될 수 있다 깨달아 알고 마귀는 나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이렇게 역사해도 나는 기도함으로 승리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힘써서 죽을 각오로 틈을 내서 기도하는 그자가 승리한다. 잘 들으세요. 마귀가요 우리를 공개 쓰러뜨릴 때 그냥 쓰러뜨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요 어떤 군대를 포위해서 그걸 갖다가 다 격파시키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보급부터 차단하죠. 그리고 예, 모든 것을 다 차단시켜 놓고 힘 빼고 이제 공격해서 점령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요. 마귀가 우리를 갖다 점령을 할 때도 우리 공급을 차단시킵니다. 그 공급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영적인 힘을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하늘부터. 그게 바빴어. 틈이 없어서 이런 이유로 우리 기도 못하게 만들면 영적 에너지 공급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 영적 에너지 공급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을 못 듣게 하면서 공급을 차단시킵니다. 그러면은 기도 못하고 말씀 못 들으면 그냥 곧 그냥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 놓고 마귀가 이제 그때부터 마음대로 요리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들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해외 선교로 나가가지고 실패하게 되는 많은 경우는 바로 그런 겁니다. 한국에서는 매일 새벽 기도해야 되고
일주일에 설교를 몇 분 해야 되고 체면 때문에 안 할 수 없고 기쁨을 하든 의무감을 하든 안 하면 안 돼. 억지로도 공급받는 거예요. 근데 선교지 가면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위에 계신 분이 아무도 없어. 그 나라 말도 귀에 잘 안 들어와. 처음에는 새벽기도 안 한다고 보는 사람도 없어. 그럼 내가 뜻을 굳게 정하고 기도하지 않냐면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약해지고 하나님 말씀 읽고 듣는 것이 약해지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영적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냥 마이가 휘둔 대로 휘둘려가지고 적진에 가서 선교를 갔다가 선교에서 길에 아웅길이 싸워도 힘 다 빼고 그런 경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수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인간의 생각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 좋아한 일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무 바빠서 기도 없을 때 이때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럴 때 내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마귀 밥된다 이런 걸 알고 그럴 때라도 우리가 뜻을 굳게 정하고 기도함으로 마귀의 욕을 물리치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은 잡혀서 십자에 못 박히고 제자들은 도망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하신 말씀 좀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6장 40절부터 4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같이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치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저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합니다. 제자들이 기도하고 싶지 않아서 기도 안 한 게 아닙니다. 자기들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하면요 운전하다도 졸잖아요. 저도 피곤하면 새벽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졸 때가 많아요. 졸다 깨나가 그 다음 정체로 기도할 때도 많습니다. 사람이 이 잠을 못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예수님께서 심에 들린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말씀 몇 차례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말대로 기도하고 싶었지만은 너무 피곤해서 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은 은유도 육신 약하다. 예수님도 인정하는 기도 못할 이유가 그들이 있었다. 결국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고 예수님 말로 시험에 들어서 자기 스스로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했어요. 제자들보다 덜 피곤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더 피곤했지만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진다는 사실 예수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제 아들 보고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때 깨어 기도하라 그 말씀하셨고 본인도 땀벌이 핏벌 울듯이 그렇게 힘써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지고 그러므로 제자들의 실패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실패요 예수님의 승리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승리입니다. 우리 신앙생의 승리가 돈 많다고 지식 많다고 잘 산다고 똑똑하다고 신앙 승리는 아닙니다. 목사 장로 직분 높다고 승리는 아닙니다. 신앙생의 승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틈이 없을 때 이런 마귀가 내 영적 에너지 공급 차단시키려고 그러는구나 이걸 깨달아 아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힘써 기도하시다 참으로 멋진 어떤 상수도 멋진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부가 나이 많은 어부가 조그만 배 젊은 사람이 탔는데 그 노를 적게 하는 겁니다. 한쪽 노에는 기도하라 한쪽 노에는 일하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상해. 뭐 기도하라. 일하라. 그래서 이 듣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아니 뭐 기도 이런 두개꼭 줘야 됩니까? 열심히 일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이 많은 어부가 기도하라고 쓴 노를 갖다가 위에 묶어 놓고 일하라고 쓴 노만 열심히 절하고 그럽니다. 열심히 저니까 배가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저 병이 도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일만 하면 발은 전진이 없는 겁니다. 기도만 하고 일하지 않아도 또 전진이 없는 겁니다. 기도하고 일하고 함께 가야 승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래도 고해할지라 이것은 우리가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니고 기도하고 또 성도단 삶을 함께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상 속에서 깨어 기도하고 성도답게 살아서 어떤 상 속에서 승리하는 멋진 하나님의 아들, 딸, 승리하는 주의 제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